버스 전용차로도 종류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도로에 표시된 버스 전용차로 종류가 많은데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먼저 청색 차선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청색 점선, 청색 실선, 청색 이중실선으로 나뉘게 됩니다. 청색 점선은요, 버스 전용차로 운용 시간에도요, 함께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면도로, 골목길 진입 시, 또 우회전 시 일반 차량의 진입이 허용됩니다. 청색 실선의 경우에는요, 시간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평일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일반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청색 이중실선은 전일제 버스 전용차로입니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역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일반 차량의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스 전용차로는 용도에 따라 그 운영 시간도 달라지는데요. 버스 전용차로의 용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시내 도로의 중앙선 양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버스 전용차로, 또 시내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입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는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되고요.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는 시간제 그리고 전일제로 운영이 됩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는 구간에 따라 혹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명절 등과 같은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는 9인 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 자동차에 6인 이상이 탑승했을 경우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어겼을 땐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여기에 벌점 30점이 부과되니까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